나한테 민주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답을 못합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민주화는 상대의 말을 듣기 싫어도 마지막까지 경청해 줄 수 있는 그게 민주화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작그룹 노이즈입니다. 시각연출과 기획을 맡고 있는 양채은입니다. 저는 주로 내러티브를 쓰고 시각연출을 하고 연출을 하고 있는 도민주라고 합니다. 프로덕션 매니저를 하고 있는 전하산입니다. 저는 시각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문다은입니다. 창작그룹 모이즈는 광주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모인 크리에이터 그룹입니다. 우리의 틀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을 모토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택하고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모이즈가 소개해드릴 나비책은 광주 여성입니다. 광주에서 자란 청년으로 청년 예술가로서 5.18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상한 책임감이나 부담감 같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5.18에 대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기 시작할 때였는데요. 그때 5.18 기록관까지 광주역에서부터 도보로 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5.18 기록관에 이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머릿속에는 총 그리고 개헌군 시민군에 대한 그 어떤 무장투쟁에 대한 이미지만 있었는데 광주하고 여성이라는 두 글자가 5.18 기록관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광주라는 5.18이 단순히 민주화 운동으로만 읽히지 않고 광주의 이야기이고 그 광주에 사는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일생에서 5.18이 하나의 사건으로 경험된다는 것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책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누리고 살아온 우리 세대는 광주라고 했을 때 또 5.18이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히 역사책 속의 일이다 또는 아니면 이제 교육받아온 또는 기념사업으로 만난 5.18만 떠올렸는데 이 광주 여성이라는 책을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공연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접하게 된 내용을 확인을 했을 때 단순히 5.18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일상 속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였다 라고 다루면서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그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떤 변화 과정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별것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5.18이라는 역사의 기록에 있어서 여성의 서사는 주먹밥 아주머니나 조력자의 역할로 국한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광주의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무기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의 구술자 중에 한 분이신 전옥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민주주의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와 다른 세상에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책 속의 영웅담 같이 느껴졌던 5.18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로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프로젝트와도 관련이 있고 방금 추천드린 그 책과도 관련 있는 분이 계시죠? 네, 바로 박영순 선생님이신데요. 1980년 여성의 방식으로 저항을 하셨던 박영순 선생님을 릴레이 주자로 추천합니다.